구독해주세요. 좀 아닌데. 생얼은 좀 아닌가 봐. 참.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영 무대 메이입니다. 아무래도 셀카는 좀 생얼로는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인스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인생 사진이라고 너무 잘 나왔다고 칭찬 아주 많이 해주셨던 바로 그 사진 속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동안 저의 한몇 달간? 저의 그 데일리 메이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메이크업 하시고 인생 사진, 인생 프사 얻으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빨리 메이크업 하러 가볼까요? 고고! 사용할 베이스는 한스킨 슈퍼 라이트 터치 비비크림인데요. 이게 적당히 커버력이 있으면서도 좀 가볍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덜어서 간편하게 퍼프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되게 가볍게 발리지 않나요? 근데 이게 좀 가벼운 대신 약간 건성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중성이나 지성분들께 좀더 추천드리는 베이스긴 해요. 근데 그때 이 베이스에 한창 꽂혀서 되게 많이 사용했어가지고 기왕이면 동일한 제품으로. 그럼 이렇게 베이스 완성! 그럼 이제 섀도우를 발라볼 건데요. 오늘은 짜잔! 귀엽죠? 이 스티커도 이거 살때 같이 들어있어서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저는 솔직히 아리따움 섀도우 제품을 막 이렇게 선호하고 즐겨 쓰는 편은 아닌데, 이네 가지 조합. 이네 가지 조합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아이섀도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맨 먼저 얼씨를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음영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조금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얼씨가 맥 소바 컬러 절여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바보다는 이 얼씨 컬러가 좀더 예쁘더라고요. 소바는 약간 좀 노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랑은 좀안 맞았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음영 한 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더 묻혀서 이 끝에만. 오늘은 조금 로즈빛이 돌고 핑키한 펄을 쓸 거여서 첫 단계 음영은 이렇게 가볍게 한 번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조금 로즈로즈한 느낌을 넣어줄 건데요. 그 사진에서도 보시면 눈밑 부분이 조금 이렇게 로즈빛이 돌아요. 이 공용기에 내장되어 있었던 스펀지 팁을 이용해 주도록 할게요. 가드니아 컬러를 넓은 면에 고루 묻혀서 먼저 눈두덩이는 그냥 가볍게 색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중간에만, 물론 이게 단독으로 써도 굉장히 차분한 컬러여서 이쁘긴 한데 약간 음영 컬러랑 좀 이렇게 섞이면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로즈빛이 돌더라고요. 그 너무 핑크면 좀 부어 보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핑크 컬러를 넣어줘도 이렇게 중앙에만 가로로 뾱뾱뾱뾱 올려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중앙에만. 그럼 이렇게 중간에만 이렇게 여리하고 차분한 로즈빛이 들어가게 돼요. 세 번째로는 얘는 좀 펄감이 있는 브라운 초코 컬러예요. 브러쉬 끝에 살짝만 묻혀줄게요. 진짜 그 펄감도 영롱하고 차분해서 진짜 이쁜데 가루날림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털어주시거나 불어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긴 조금만 넣어주고 이 뒷부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쌍꺼풀 라인 안쪽 위주로. 그리고 중간에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지나가지고, 이렇게 눈 뒤쪽에도 넣어줘. 짠! 어때요? 훨씬 음영이 좀 깊게 잡혔죠? 근데 진짜 가루날림 심한데 컬러는 예쁘네. 그쵸? 아! 아까 제가 여기 언더에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돌아요라고 말해놓고 밑에를 안 발랐어요. 깜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다시 가드니아를 언더에 전체적으로 점막 가까이 넣어줄게요. 뒷부분 삼각존에 넣어주고 앞으로 이렇게 싹 쓸어주세요. 이렇게 언더에도 살짝 붉으면서도 핑크한 느낌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펄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즈 코랄 컬러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 모즈 코랄도 굉장히 가루날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스펀지 팁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을 이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언더 앞부분부터 중앙까지 펄을 넣어줄게요. 최대한 점막 가까이에 예쁘게 발라주세요. 하고 눈두덩이에는 아까 핑크가 남아있는 이 살짝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에 톡톡톡. 왜냐면 여기 이브닝 바른 자리는 이미 펄이 있어서 굳이 안 건드려줘도 충분히 펄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핑크가 좀 살아있는 부분에만 위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한가요? 이렇게 핑크 펄을 넣어줬으면 아이섀도우는 끝났습니다. 예쁜 듯! 오랜만에 하니까 더 예쁘네요. 그럼 이제 눈썹을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건 에뛰드 하우스 브라우 펜슬 흑갈색 컬러예요. 이렇게 펜슬만 달려있는 이 스크류 브러쉬가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 낼 때는 좋더라고요. 눈썹을 아치형, 이렇게 살짝 둥근형이나 일자형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진에 이목구비가 또렷한 건 좋은데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남성미 있게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눈썹은 좀 부드럽게. 기왕이면 한올한올 살려주는 게 좋긴 하겠죠. 아이라인은 눈 중앙부터 시작해서 꼬리를 쭉 빼줄 건데요. 이때 컬러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밝은 브라운 컬러로 선택해왔어요. 이거는 12호 오도독 땅콩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 중앙부터 시작해서 꼬리를 빼주도록 할게요. 라인이 갑자기 좀 진해지거나 컬러가 다크해지면 이 사진 속 같은 그런 그냥 청순한 그런 느낌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밝은 브라운 컬러 선택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꽤 많이 빼줬는데도 어색하지가 않죠? 이렇게 컬러가 옅은 애들은 이렇게 꼬리를 좀 많이 빼줘도 약간 눈 음영이 좀 연장된 느낌이어서 그렇게 인위적인 느낌이 안 들게 눈이 커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셀카에서는 진짜 좋아요. 원래 내 눈이 진짜 큰 것처럼 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천해요. 셀카 찍을 때는. 사진 속에서 눈매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는 마스카라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카메라 쓰지 않는 이상 폰카는 그렇게 화질이 뛰어나지가 않아서 특히나 이렇게 펄도 물론 괜찮긴 하겠지만 하이라이트 효과 정도는 들어가지만 막 눈매가 반짝반짝 예뻐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마스카라가 아주 중요해요. 무쌍이시거나 아니면 눈매가 조금 작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브라운 컬러로. 근데 이 컬픽스 마스카라 액은 진짜 좋은데 브러쉬가 너무 뭉쳐가지고 바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컬러감이나 컬링력은 정말 짱짱이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 새로 나온 거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브러쉬는 그게 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위 속눈썹이 예쁘게 다 발렸으면 언더 중앙에도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또 셀카에선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언더가 이렇게 지금처럼 좀 자연스럽게만 잡혀있어도 굉장히 눈매가 이뻐 보이거든요. 짠! 어때요? 뭔가 이렇게 확 트이지 않나요? 눈매가? 치크와 립은 같은 제품으로 해줄 거예요. 짜잔! 이니스프리 올웨이즈 뉴 오토라이너예요. 얘는 18호 말린 장미 꽃잎길 컬러입니다. 입술 라이너로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치크로 활용해도 되고 아이라인으로 포인트로 넣어줘도 되고 그런 제품이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좋더라고요. 근데 컬러도 예뻐요. 그럼 이제 블러셔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블러셔는 이렇게 넓은 부위에 동그랗게 넣어줄 거예요. 내 이름 써볼까? 제가 이렇게 써야 여러분들께는 보이겠죠? 이 방향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이거 맞나요? 거꾸로 쓰니까 글씨 되게 이상해. 근데 이거 얼른 펴 발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게 라인 제품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좀 크리미하게 잘 퍼지기는 하는데 좀 오래 두면 그게 픽싱이 되더라고요. 좀 빠르게 펴 발라주는 걸로. 컬러 예쁘죠, 근데? 진짜 이건 컬러가 정말 예뻐. 좀 모자란 부분은 한 번 더 발라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또 이게 지속력이 길더라고요. 아무래도 라이너니까 컬러감도 딱 있고 밀착 있게 되게 얇게 펴 발리거든요. 한동안 아주 애정템이었죠. 그럼 블러셔는 이렇게 예쁘게
발라봤어요. 이제 립을 바를 건데요. 립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씩씩 발라주시면 돼요. 라이너긴 한데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러워서 잘 발려요. 그럼 이렇게 저의 SNS 셀카 프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 진짜 저는 이 메이크업 다시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바꿀 의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립이나 치크, 뭐 전체적인 이 분위기 조합이 진짜 사진 찍으면 잘 나올 조합이랄까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래서 진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인생 프사, 인생 사진 남겨보도록 해요. 그럼 저는 빨리 셀카 찍으러 가볼게요. 이따 봐요. 안녕! 안녕! 메이크업 예쁘게 해서 지금 엄청 예쁜 카페에 인생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되게 따뜻하고 앤틱하고. 그럼 사진 한번 건져봅시다.